더 붙다 65회 차 서기를 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권 70페이지인가요? 부처님의 노자원에서 다섯 비구를 상대로 해서 초전 법률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사념처, 또 사정단, 그리고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오늘 사성제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사성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철 스님 백일 법문에서도 했고 불교학 개론에서도 다 강의를 했던 것이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 말씀 하나 우리가 개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을 하시고요. 학생 어심이요 환자경 일하여 철생고니 만식 기신이라나 무호미타 마음에 악이 생기면 도리어 제 몸을 부수나니 마치 저새의 녹이 붙어서 녹이 슬어서 도리어 그 몸을 장식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상해야 돼요. 내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미워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그리고 표정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튀어나가는 게 욕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 미워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보면 내가 그만큼 더 속이 상하고 자기 몸을 깎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라고 해요. 세상 어디를 가나 어느 때에 살펴보나 자기 자신처럼 소중한 게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설령 뭐 누가 제일 소중하냐라고 하면 자식들이 제일 소중하다. 남편이 제일 소중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남편이 소중하기 이전에 내가 소중한 것이고 자식이 소중하기 이전에 내가 소중한 것이어요. 그래서 상부경전에 나오지요. 세상 어디를 가나 언제나 자기 자신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해 있어요. 그럼 자기 자신이 소중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모르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라고 하니까 자기의 육신이나 정신을 끔찍하게 사랑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너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고 상대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그 사랑이 뭐예요? 작용과 반작용의 원칙에 의해서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불교에서 자리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남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이 될수 있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어떤 길을 다 배척을 하고 자기만 끔찍이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시소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시소. 내가 올라가면 상대는 내려가고 상대가 올라가면 나는 내려간단 말이죠. 그 이치와 같이 나를 올리면 나는 내려가고 나를 내리면 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게 나를 없애고 살아라. 그래서 나를 없애는 가르침이 바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를 공경하고 나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행위를 수행을 하는 게 바로 절이고 오체투지라라고 하고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절인 것이요. 절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절에 갈 때는 자기를 없애려고 가요.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보잘것없는 뭐 몇 가지 소원을 이룬다고 그렇게 가요. 소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과를 받아들이면 노력하는 원인만큼 올 건데, 원인을 안 만드는 사람이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지, 원인을 만드는 사람들은 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절에 뭐 절하러 간다, 빌로 간다, 독경사경하러 간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에 가서 나를 없애는 가르침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한 도둑의 행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자가 아니라 도둑질을 하러 간다. 또 그렇게 시키는 분들은 뭐요? 도둑을 양성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우리 불교에서는 자신을 없애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없애는 거예요. 없앤다라고 해서 뭐 안 보이게 하고 안 들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고 들린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보고 듣고 내 욕심을 챙기는 마음을 없애는 것, 이걸 갖다 우리는 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우러 절에 다녀야 되는데 대부분이 뭐예요? 뭘 그렇게 탐심에 빠져서 탐욕심으로 다녀요. 엊그저께도 느닷없이 저 멀리서 부부가 왔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스님, 배에서 그냥 무작정 와봤는데 스님 계시네요. 차 소리 나니까 난 원고치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했죠. 남의 집에 오려면 적어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없이 이렇게 느닷없이 닥치면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내 시간 뺏는 거 아니냐. 남의 집에 갈 때 아무리 예의가 없어도 어떻게 사전에 연락도 없이 오느냐 그랬더니 아, 절이라. 다른 절은 불자들 오는 거 되게 고마워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다 돈이거든. 근데 나는 그런 게 싫거든요. 내 인생의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의 도둑. 그럼 나를 위해서 왔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왔냐? 자기네들. 그럼 본인들을 위한다고 해서 왜 내 시간을 뺏고 나한테 방해를 하느냐? 그러지 말고 원래면 일요일 날 와라. 일요일 날만큼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개방한 날인다. 하지만 다른 날은 나도 업무가 있고 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야단을 쳤더니 그냥 가셨어요. 제가 평일 날은 잘 여러분들 상담을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지금 21과목 강의를 해요. 그러면 대략 녹화 준비해야 될 게 한 개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과목은 4개, 5개씩 준비하고, 뭐 천일 법문 같은 거는 14개, 14과목을 준비, 14강을 준비를 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20강에서 30강 원고를 쳐야 되는데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요 앞에 관음지 있지만 제가 화장실 한두 번 가는 동안에 관음지 쳐다보고 가느냐? 아니요. 그냥 화장실만 갔다 와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하루에 한 번도 내가 못 보고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와서 시간을 뺏으면 정말 내가 힘들지요. 정말 힘들지요. 막 화날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또 전화해서 스님 좀 바꿔달라고 이러면서 또 난리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이기적으로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너무 자기 이기적으로.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생활로 돌려봐. 가정생활로. 가정생활로 돌려보면 상대방을 배려를 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느냐를 놓고 볼 때 내가 편하고 좋은 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상대는 그만큼 뭐예요? 힘이 들어야 되죠. 힘이 들어야 돼요. 우리 보살님들이 나를 위해서 신랑이 좀 아껴주고 관심 써주고 하면 신랑 자신의 일은 그만큼 뭐예요? 뺏기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챙기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자체가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간혹 보면 아유 스님 강의하시다가
좀 심한 말씀 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그럼 듣지 마세요. 안 들으면 되지. 왜 들으면서 콩나라 판나라 혀. 아, 드라마 나오는데 뭐 그 각본을 바꿀 거요. 주인공을 바꿀 거요. 그냥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그런가 보다고 보면 되지. 내가 해를 바꿀 수 있어요? 달을 바꿀 수 있어? 비가 오는데 비를 안 오게 할 수 있어? 자기의 탐심, 자기의 생각대로 상대방을 만들려고 하는 데에서 모든 고통과 번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너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 바꾸고 싶은 뭐예요? 나를 바꾸어서 너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신랑이 안 들어오면 뭐예요? 일찍 들어오고 싸울 게 아니라 이해해주고 더 여수짓해서 일찍 들어오게 해야지. 왜 안 들어오냐고 싸우면 그건 뭐예요? 등신이지. 지혜가 무지한 사람이지. 강아지도 지 좋은 대로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지 좋은 대로 하겠어? 안 좋은 대로 하겠어? 집에서 왕대하면 밖으로 가겠어? 집으로 오겠어? 집에서 무시하고 욕하고 바가지 긁고 쫄짱보 대우를 하니까 돈을 써서라도 밖에 나가서 왕대우하는데 가는 거지. 집에서 왕대우하면 미쳤다고 밖에 가서 다니겠어요? 그래놓고 왜 우리 신랑 늦게 오느냐. 아, 늦게 오는 건 신랑 뜻이요. 본인이 늦게 오도록 만들었어. 공동 책임이란 말이에요. 공동 책임. 내 뜻대로 만들지 못해서 생기는 게 바로 뭐예요? 고통이에요.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거 바로 뭐예요? 고집 멸도란 말이에요. 이게 사성제예요. 사성제. 우리 불교에서 남방 불교에서는 불교가 뭡니까? 라고 하면 사성제 팔정도 12년법이라고 해요. 우리 불교를 한마디로 하면 사성제 팔정도 12년법 그 외에는 전부 불교가 아니다라고 해요. 그럼 절에서 사성제 팔정도 12년법에 입각해서 강의를 하거나 가르침을 주면 거기는 절인데 뭐 하면 복 온다, 뭘 몇 번 쓰면 소원 성취가 된다, 뭘 몇 번 읽으면 한다 이거는 전부 뭐예요? 탐욕심을 만들게 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건 절이 아니라 뭐예요? 사입이 무당집인 거예요. 어느 절집에서 그렇게 부처님이 가르쳤어. 불교라라고 하면 뭐예요? 부처 불자에 가르칠 교자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게 불교 아니에요? 이건 안 불교지. 안 불교. 이건 안 사찰이요. 근데 사찰 간판 걸고 있어요. 불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 뭐요? 지는 불자래 불자. 내가 볼 때는 안 불자구만.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가르침을 주고 법을 펴는 곳이 사찰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성제. 사성제 가운데 첫 번째가 고성제. 고성제는 고통을 만드는 원인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고통의 괴로움에 관한 원인, 괴로움이 왜 생겼느냐. 우리의 고통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수도 없이 강의를 해서 불교와 개론할 때도 천수경 할 때도 뭐 성찰 스님 법문할 때도 뭐 수도 없이 각 과목마다 천수경 할 때도 뭐 다 했어요. 아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면 앞으로 여러분들 좀 수준 높은 강의를 할 땐 이게 다 생략하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의 생김새도 얼굴이 보면 뭐 고통고자라고 했죠? 고통고자로 생겼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눈썹, 눈, 코, 입. 고통고자예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고 고통 덩어리를 지니고 살아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진흙이나 물을 안 밟으려고 하면 고통이겠어요? 안 고통이겠어요? 부부가 살면서 안 싸우고 살려면 고통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근데 싸우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있습디다. 둘이 살면 싸워요? 안 싸워요? 당연히 싸우지요. 근데 안 싸우기를 바라면 뭐예요? 당연히 고통이죠.
생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생선 비린내를 안배게 하려고 하면 뭐예요? 그거? 고통이지요. 안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해야지요. 부부가 싸워서 고통스럽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살면 되지. 왜 살면서 싸우면서 난리요? 싸우기 싫으면 뭐요? 안 살면 돼야 간단이야. 왜 살면서 난리요? 아니면 뭐요? 감안을 하든가. 싸우는 자체를 행복으로 느끼든가. 세상 사는 게 고통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 빨리 가라고. 왜 안 가면서 고통스럽다고 난리요? 인상 쓰고 옆에 사람까지 왜 퍼뜨리고 살아? 힘들게. 가 그냥 조용히. 세상 살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요. 고통이 거꾸로 놓고 보면 뭐예요? 살아있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냐? 이승이 좋냐. 맨날 싸워도 신랑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다. 그럼 그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 그럼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경우는 대략 어디에 있어요? 태어나는 고통이 있어요. 태어나니까 늙어가, 늙어가는 고통이 있어. 또 당연히 병이 들어요. 또 죽어요. 이거는 뭐로 겪어요? 육신으로 겪어요. 육신으로 겪는 게 생로병사야. 그러면 여러분들 가는 세월 잡을 수 있어요? 오는 가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럼 늙어가는 몸뚱이 이거 막을 수 있어요? 그럼 태어나면 당연히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늙기를 바래? 진흙덩이 천만 원을 사다 발라봐 안 늙나. 가면 갈수록 약만 늘어. 저도 하루에 먹는 약이 수도 없이 많아. 내 약 이렇게 보면은 약국이에요. 약국 뭐 종류가 한 20, 30가지 있어. 그 가운데 하루에 먹는 게 한 끼에 한 뭐 8개에서 10개를 먹어요. 갈수록 약만 늘어. 제가 약 안 먹는 스타일인데 어쩔 수 없이 먹는 게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럼 살아가면서 병 안 드는 사람 있어요? 그럼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아프기 싫고 병들기 싫으면 뭐예요? 그냥 가면 돼야. 병드는 자체가 뭐예요? 살아있는 행복이에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늙고 병들고 죽지 않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요. 육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니 해야 돼. 비가 오는데 요번에 강원도 쪽에 수도 없이 내리고 제주도 쪽에 수도 없이 내렸어. 기도해서 다 될 것 같으면 목사님, 신부님, 부처님, 스님, 무당님, 응? 주술님 왜 다 기도해가지고 비 좀 멈추지? 왜 그걸 못 멈추게 해? 그럼 기도해서 되는 게 안 되는 게? 안 된다는 게 여실히 나와. 근데 뭘 맨날 몇 번 쓰고 읽으면 아 금강경을 적게 써서 비 와가지고 홍수 맞았어? 아 법화경을 적게 읽어가지고서는 사람이 죽어? 인연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고통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겪는 건. 이건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고통을 겪는 게 있어. 구하는 대로 얻어지지 않는 구부득고가 있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애별리고가 있어. 내가 싫은 것과 만나야 되는 원증해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눈, 귀, 코, 혀, 몸, 뜻, 색수양행식이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 오음성고가 있어. 이건 마음으로 하는 고통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고통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비가 와서 아무리 날이 꾸리꾸리 하고 이래도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을? 내 마음의 날씨는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랑하고 대판했어요. 꾸리꾸리 해가지고 속삭해서 아이고 내 팔자야고 집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에이 뭐 살다 보면 그렇지 툭툭 털고 서로 자고 청소하는 사람 있어. 그럼 그거는 신랑하고 싸운 상황은 똑같은데 내 마음을 그럴 수 있지 하고 툭툭 떨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지 지겨워서 하면 하루 종일 눈물이 진물이 되도록 찔찔 짜는 사람이 있어.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마음으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인생 팔고라 그래. 인생 팔고. 팔고 가운데 생로병사, 육신으로 겪는 생로병사는 그러려니 인정을 해라. 인정을 해라는 이야기예요. 인정을 해라. 그걸 거부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봐라가 그거야.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거 있는 그대로 봐라. 지 생각 넣지 말고 봐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대로 봐라. 거기에서 고통 느끼지 말아라. 그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인정해라 이 얘기예요. 그럼 고통이 없어져.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겪는 구부득권이, 애별리권이, 원증해권이, 옴성권은 뭐예요? 다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할 수 있어. 구하지 못해서 내 뜻대로 못해가지고 걱정이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하지? 안 하면 돼. 신랑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열받쳐서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신랑이 들어오든 말든? 내 권자 두면 돼. 자면 안 되고. 응? 아, 강아지가 집에서 나가도 궁금해서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신랑이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잠으로 같이 밤새야지. 안 들어오면. 그러면 안 쓰러져서 잠이 일찍 들어오지. 밥 한 번 기다리면 일찍 들어오지. 아, 네 맘대로 해라고 난 자빠져 자면. 에이구. 당연히 다음부터 뭐해. 내가 안 들어가면 자니까 하고 더 나가서 더 오래 있다 오지. 그렇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으면 돼. 구하는 게 없으면 돼.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돼.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돼. 돈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심지어 여러분들이 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했던 부부간에도 조금 있으면 죽어서 헤어지든 살아서 헤어지든 다 헤어진단 말이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고 사랑했던 거니까 안 헤어지기를 바라면 그게 또 고통이야. 또 세상 살다가 보면 갖고 싶은 거 못 갖고 갖기 싫은 거 가져야 될 때가 있어. 고통받기 싫은데 고통받아야 될 때가 있고 좋은데 내가 어떻게 돼 못 가질 때가 있어. 예별리고야. 또 싫은 거 만나야 되는 원증회고가 있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좋고 싫음을 없애버리면 고통받는 일도 없어. 속상한 일도 없어. 아쉬운 일도 없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응? 또 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만 알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심에서 좋고 나쁨의 생각을 버려버리면 좋은 것이 들어오든 나쁜 것이 들어오든 나가든 들어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지나가는 구름과 같이 바람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마라. 여러분들 바람이 안 분다고 속상해가지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은 적이 있어? 구름이 있다고 속상해가지고 밥 먹고 잠 못 잔 적이 있어? 신랑도 구름이나 바람하고 똑같은 거고 아내도 구름이나 바람이나 똑같아. 자식도 구름이나 바람이나 똑같아. 구름이나 바람을 내 뜻대로 여러분들 하려고 혀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신랑하고 자식하고 아내는 내 뜻대로 하려고 혀 아니야.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고 원증애고는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면 돼.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어오든 나가든 뭐예요? 열받거나 좋아할 리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눈, 귀, 코, 여, 몸 뜻이 다 제가 제 뜻대로 하려고 그래. 눈은 지가 본 거, 지가 봐서 좋은 거, 귀는 지가 들어서 좋은 거, 신랑한테 맨날 사랑한다 소리, 당신이 최고의 소리 들으려고 해. 그러니까 자꾸 물어. 당신은 정말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거예요. 평생 살아도 좋아한다, 사랑한다 소리 우리 한국 남자들이 어디 혀? 죽을 때 가서도 안 하더구만. 그러면 그걸 꼭 확인하려고 그래. 싫으면 살겠어 갔겠지. 말은 못하지만 좋으니까 사는겨. 쑥스러워서 말을 못해요 한국 남자들이. 왜 이렇게 표현이 참 어려운 줄 몰라. 외국 사람들은 쉬운데 한국 사람들은 참 못해요. 이게 어떤 유교 사상에서 온 게 굉장히 많아. 체면치레, 형식, 틀. 그래서 일본에서는 공자를 죽이자 해가지고 100년 전에 공자를 죽여버렸어. 공자를 죽여야, 공자 사상을 죽여야 나라가 발전한다 해가지고 일본 공자 죽이기 운동을 100년 전서부터 했어. 공자 사상을 죽이기보다도 사실은 뭔가 거칠해, 허례허식, 체면치레, 폼 이런 걸 없애야 돼.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갑질이 있는 거예요. 갑질. 그게 전부 공자 사상이요. 갑질. 위아래 정해가지고서는 내가 대단히 위인 것 같고 너는 상대방이 아래로 몰아버리고 부부관계에서도 남자는 저 위로 가 있고 여자는 저 아래 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다 유교 사상, 봉건주의 사상이거든. 그거 버려야 돼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력평등이야. 위아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이 좀 먹었다라고 해가지고 폼질 잡는 분들 되게 많아. 핑계댈 게 나이뿐이 없어. 무슨 일을 겪으면 너 몇 살이냐? 그거부터 물어. 아, 몇 살이면 어떤데? 아까 여기 우리 재현이 왔는데 그럼 재현이 11살이고 여기 70 먹은 분 있을 텐데 70 먹은 분하고 누가 더 나이가 많아? 그 나이는 육신의 나이, 육신의 나이. 마음의 나이는 똑같아. 10살이든 70살이든. 높고 낮은 걸 가리는 건 마음이지 육신이 아니야. 육신이 늙었다고 쭈글쭈글하다고 윗사람이고 안 쭈글쭈글하다고 아랫사람이야? 10살 먹은 애기나 70살 먹은 사람이나 어떻게 마음은 뭐예요? 다 똑같아. 정권 의금이 없어. 그런데 껍데기만 보고 무조건 나이 어리다 그러면 아랫사람으로 몰고 나이 많다 그러면 윗사람으로 몰고 껍데기한테만 존중해야지. 그 사람 껍데기한테만. 옛날에 보스님이 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왕궁에 갔더니 절에서 입던 다 찢어진 옷 입고 갔더니 웬 거린이 왔나 해가지고 문 앞에서 쫓겨났어.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데 왕이 특별히 초청을 했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갔고 고민하다가 굉장히 큰 스님인데 그 부근에 큰 절에 가가지고 사정 얘기를 했어. 그래서 상좌승 둘을 빌리고 옷을 하나 빌려서 멋들어지게 입고 상좌 딱 앞세우고 상좌를 데리고 가도 뒤에 가는 사람은 조금 높고 상좌를 뒤에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조금 높은 사람이고 상좌를 앞세워서 가는 사람은 아주 높은 사람이거든. 상좌를 딱 앞세워서 갔어. 그랬더니 절절매고 들여보내. 들어갔어. 그래서 왕이 초청하는데 딱 가가지고 앉았는데 상이 근하게 차려졌어. 그 스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두루마기 착 벗고 옷 벗고 속옷만 딱 입고서는 두루마기에다가 술 따르고 음식 거기다 다 접대하고 거기다 절을 하는 게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오늘 초청받은 건 내가 아니라 이 두루마기가 초청을 받아서 내가 감사해서 두루마기한테 절하는 기요 하는 게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야. 명함 좀 높은 거 가지고 있으면 3시 9시 하고 명함이 좀 후줄근이 하면 하 이러고 옷 벗고 목욕탕 가서 딱 빨개 벗고 있으면 누가 더 높아? 다 그놈이 그놈이요. 죽으면 다 썩을 몸. 높낮이가 어딨어. 고만들 폼 좀 잡았으면 좋겠어. 그게 봉건 사상이야. 그거 없애. 우리 불교에서는 이력평등 사상이야. 그래서 육신으로 겪는 생로병사고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죽기 싫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되고 태어나기 싫으면 뭐요? 죽지 않으면 자 제발 죽지 마. 태어나기 싫으면 늙고 병들기 싫으면 빨리 가면 돼. 늙고 병들기 전에. 그러니까 왜 난 늙냐 왜 병드냐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요즘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 왜냐하면 우리 불자님들 중에 자꾸 편찮으신 분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몸만 편찮으면 괜찮은데 마음이 우울증들이 걸려. 마음이. 마음이 우울증들이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무서운 거는 몸에 병 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마음에 병이 드는 게 무서워.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그러려니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다스리는 구부득권이 애별리권이 원중해권이 오음성권이 하는 것은 눈기코요 몸뜻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지 않으면 돼.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서는 나갔어. 친구한테 전화를 딱 했더니 친구가 뭐예요? 야야야 만나자 만나자 나랑 술 한잔해 술 한잔해 술 한잔 하는 게 술 한잔 잘 하니까 어떻게 돼? 저녁밥 준비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이런 기회에 신랑 아주 버르장머리를 딱 뜯어 고쳐버리고 아예 뭐라고 하면 며칠 그냥 나고 바람에 휙 새로오자 아주 근더더기를 뿌리 뽑아야지. 그거 자꾸 하면 자꾸 반복한다?
이래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겨. 그러면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 뿌리치고 집에 와서 신랑 밥 준비할 수 있어? 아니면 친구 따라 그냥 은근히 끄달려가지고서는 동해로 빠져? 그게 친구야, 죽일 XX야? 그런 죽일 XX들은 절대 사귀면 안 돼. 왜? 나를 나쁜 곳으로 꼬드기고 인도하는 건 친구가 아니야. 아무리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야, 우리 세상 사는 거 다 힘들지. 야, 어느 신랑은 안 그러냐? 그래도 네 알돌이, 야, 빨리 들어가서 밥 챙기고 오늘 더 치장 멋지게 하고 맛있는 거 해서 한번 해봐. 그러다 보면 풀리지 않겠니? 우리 세상 사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눈 짓고요 몸뜻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돼. 항상 뭐 자기 직분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이게 옴성고야. 끌려가면 그 다음엔 끝나? 더 큰 뭐예요? 문제가 일어나지. 그땐 어떻게 감당할게요? 아무리 헤어지면 끝이고 죽으면 끝이라 그러지만 사는 순간까지, 숨쉬는 순간까지는 뭐예요? 행복해야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헤쳐나가야지. 그게 바로 뭐예요? 열반의 삶이요. 그래서 고통을 없애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전부 뭐로 생겨요? 집착 때문에 오는 거야. 바로 이런 여덟 가지 고통이 고통의 원인을 만드는 집착 때문에. 여러분들 절에 가서 빌고 어쩌고 하는 건 마음속에 뭘 이루어야자는 생각이 있잖아. 그러니까 빌잖아. 그럼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간장 태우면서 빌잖아. 그래, 디데이 됐어.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는 놈보다 안 된 놈이 많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놈보다 열받는 놈이 많지. 그럼 한번 됐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단계에 가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렇게 매달리다가, 그럼 건건마다 다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럼 우리 평생 고통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죽는 순간까지도 못 벗어나. 근데 탁 그냥 다 떨어버려. 집착 다 내려놔버려. 놔버리란 말이요. 그리고 망상을 쓰고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서 일어나는 망상, 내가 뜻대로 해야 되겠다는 망상, 이거 내려놔야 돼. 이게 바로 멸이야, 멸.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를 이루어야 돼. 그럼 도를 이루려면 뭐예요? 이러한 이치를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변해간다.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돼. 무상의 이치. 항상 변해가. 그리고 고정된 실체 나는 없어. 그래서 무아의 이치를 알아야 돼. 이 이치를 모르면 뭐예요? 세상이 다 뭐예요? 고통이요. 고통. 이 이치를 알면 뭐예요?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열반. 열반. 봐. 열반의 열자를 보면 물이 흘러. 삼수변이요. 하늘에 태양이 있어. 그러지 않아요? 땅에는 뭐가? 흙이 있어. 이 이치 가지고 논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이 흐르고 하늘엔 태양이 있고 땅엔 흙이 있어. 이 이치 가지고 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열반의 열자요. 그러려니 하는 게요. 이게 열이야. 그리고 반자 봐봐. 쟁반 반자 아니에요. 쟁반처럼 둥글고 둥글게 어떻게 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무 위에서 돌고 돌아가. 새싹이 났다가 성장해했다가 낙엽이 지고 이게 돌고 돌아. 이게 반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인연이 이치대로 흘러간다는 이치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열반이야.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열받지 않는 게 열반이요. 이게 도를 이루는 게요. 이런 이치를 바르게 보는 게 바로 뭐예요? 정견이요. 바르게 보니까 바르게 생각하죠. 그래서 정사요. 바르게 생각하니까 바르게 말을 하죠. 내 거니까 안 따져. 세상 다 그런 거야. 정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른 업을 줘. 선업도 악업도 안 줘. 업 자체를 안 줘. 이게 정업이야. 업을 안 줘. 업을 안 지니까 과가 없어. 이러니까 생활을 바르게 해. 이러니까 정명이야. 바른 생활을 하고 어떻게 돼? 바르게 노력을 해. 내 거 니꺼 떠나서 다 공안 이치를 알아서 정정진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시계작용이 어떻게 돼요? 공안 상태로 있으니까 바로 뭐예요? 정념이야. 공안 상태로 있으니까 뭐예요? 항상 내 마음이 편해. 열반의 삶을 살아. 그래서 정정이야. 이 정정이 바로 뭐예요? 선정이야. 이 정정이. 선정은 뭐예요? 선? 12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어. 왜 선?
바로 색상냥 미촉법에 끄달려다니지 않는 걸 선이라 그러고 눈, 이, 코의 몸짓에 끄달려다니지 않는 걸 정이라고 그래. 가부좌를 트는 걸 정이라고 안 해요. 내 마음에서 고통과 번뇌를 일으킬 만한 원인을 다 제거를 하고 그러려니 하는 상태로 두는 게 이게 선정이지 가부좌를 트는 게 선정이 아니야. 선정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지 몸을 다스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은 선정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다 모여 자유스러워야 이게 선정이다라고 했어. 몸 잡아놓고 가둬놓고 앉혀놓고 이목고 이건 선정이 아니여. 절구통이 더 잘해. 내 마음을 열반의 상태로 만들 줄 아는 것. 육근육경을 부딪혀서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만드는 게 선정이에요. 이게 바로 사성제 팔정도야. 여러분들 책 읽는 것보다 이게 빠른 것 같아서 제가 쫙 해버렸어. 요게 사성제 팔정도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사제 12년법을 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합장들 하시고 상구지혜 연의 정욕허구를 물어 가리고 행이 행이라나 무오미타 요번 시간에 배운 것을 한마디로 딱 일축하면 공술의 공술 몸, 마음 다 우리는 공으로 왔어. 그리고 공으로 가. 마지막으로 입는 수위에는 주머니도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올 때 신랑하고 같이 왔어. 돈 문서 들고 나왔어. 자식하고 나왔어. 이 세상 할 때 가지고 나온 거 아닌 것은 다 내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건 내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뭐 가지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몸뚱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이것도 못 가져가. 좋아할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마땅히 지혜를 구하여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여요. 이것으로 선정의 뜻을 얻어 아까 선정했어요. 바로 때를 여이어 때 지저분한 거 더럽은 거 이런 거를 여이어서 더럽혀지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전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열반적정이다. 열반적정에서 함 이루시 기원 드리면서요. 더부터 65회차 서일본 연습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닮아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